오늘 돌아볼 마을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섬강 전원마을. 앞에 섬강이라는 큰 개천이 감아도는 예쁜 마을이죠. 향도 좋습니다. 뒤쪽으로 해발 300m 언덕이 놓인 정남향. 경사도 평균적으로 숨가쁘지 않은 완만한 편이었고요. 또 바로 인근에 횡성군청과 횡성IC가 있어 교통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동네 좀처럼 진득하게 찬찬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마을 개인적인 총평은 장사 단 2.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장점이 많으니까 서둘러 소개하죠. 첫 번째 장점은 단지 내부. 보세요. 엄청 깔끔하죠? 길도 무척 크고요. 아 잠깐! 저 길폭 대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실제로 한번 재봤습니다. 9걸음 75 곱하기 9 6.7m 양쪽으로 차가 지나고도 남아 도네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길이 좁아지면서 구불구불해지지만 이것조차도 뭔가 유명 건축가가 깊은 뜻을 갖고 설계한 것 같은 느낌. 동네 전체에 알 수 없는 기품이 그냥 쫙 흘렀습니다. 이쪽은 특히나 단지가 계단식으로 배치돼서 앞쪽의 섬강을 모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특히 좋았네요. 자, 여기까지가 마을 오른쪽에 위치한 첫 번째 단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두 번째 단지로 올라가 보죠. 아까보다는 조금 연식이 있죠. 하지만 도로는 역시 시원시원하고요. 보전관리지역이라 모두 마당을 넓게 빼서 마을 전체 녹지가 흘러 넘치면서 여유도 막 넘치면서 막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약간 경사면인데요. 실제로 제가 걸어봤더니 아이고 더워서 그랬나요? 약간 숨이 차긴 차더라는 선선할 때 산보하기 딱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집들도 단지 스타일에 맞게 참 근사하죠. 여기만 뚝 떼놓고 보면 저기 어디 평창동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횡성읍 주변에 이만큼 잘 세팅된 단지 딱 여기 섬강 전원마을밖에 없더군요. 그만큼 어찌 보면 횡성읍 전체를 대표하는 동네라 생각됩니다. 이쯤 되면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까 뭐 찬찬히 보기 어렵다 어쩐다 설레발이냐 하실 텐데요. 일단 차에서 내려보시죠.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진짜 다 좋았는데. 구글에서 검색한 2018년 사진입니다. 마을과 저쪽 비행기 활주로가 모두 또렷하게 잘 보이죠. 저기가 바로 원주공항 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 자리. 여기서 직선거리 불과 7km. 상당히 가깝습니다. 아니 사실 겉보다 횡성읍 전체가 이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러니 어떻게 참고만 있겠습니까? 50년을 참았다. 전투력과 무관한 에어쇼 부대.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마침 얼마 전 피해보상금 뉴스가 나왔더군요. 그대로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이게 월 2만원. 이걸 누구 코에 붙... 아휴... 또 에어쇼라 여긴 스모크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바로 이게 스모크. 세상에나 진짜 이래. 군에다가 이거 성분 분석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용역 발주를 앞두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아 꼬인 실탈에 어제 쉽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요. 참고로 이 군용 전투기 부분은 지난 평택 영상들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위에 링크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제 채널에서 평택을 검색해주세요. 좌르르륵 나옵니다. 암튼 참 시작부터 다 된 밥에 코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볼 건 다 봐야겠죠. 다음 장점으로 분위기 전환. 단지 앞 모습인데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도로가 좀 파여 있긴 합니다만 보수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순환 버스 노선이 붙어 있네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42번 버스 지나가네요. 길을 상당히 잘 닦아놨죠. 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행성 IC로 이어집니다. 저 버스 정류장은 여기 있고요. 아까 본 읍내 순환 버스도 타려면 여기 어딘가에서 타야 합니다. 여기서 뭐 거의 자차가 반강제죠.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 나무랄 데 없습니다. 위로 춘천, 아래 원주, 강원도의 내로라 하는 대표 도시들이 떡하니 보이죠. 서울 양양선, 영동선 그 사이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우리 횡성읍이죠. 또 근처에 KTX 횡성역에다 사람들이 횡성공항이라고도 부르는 애증의 원주공항까지. 지방에서 이 정도면 별이 5개. 추가로 작게 보면 여기 또 6번 국도 경강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효자입니다. 거의 서울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또 최근에 정비도 싹 마쳤겠다. 운전해보니까 진짜 참 상쾌하더군요. 그래서 바이크족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온다네요. 최민수 씨도 가끔 보인다고.
이 마을 앞쪽에는 딱히 편의시설이 없고요. 행성 효요양원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서 마을 앞 생활 인프라 욕심이 과하죠. 그저 차 타고 한 10분 거리에 쓸만한 마트라도 하나 있다면 땡큐. 근데 읍내에 횡성군청이 그냥 떡하니 들어와 있네. 당연히 웬만한 대형 인프라는 뭐 게임 끝났죠. 하나로 마트, 횡성시장, 우체국, 다이소 등등 차로 6분 2km. 제가 최근부터 무조건 따져보기 시작한 통계청 응급시설 접근 현황. 가만 있어봐. 5분이 무려 3,000명. 와, 자꾸 지방해서 죄송한데 진짜 지방에서 이 정도면 완전 훌륭합니다. 아니 서울 바로 밑도 아니런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아하, 여기 지역 최대 병원 횡성대성병원이 있었네요. 차로 9분 5km. 여기서 조금만 더 써서요, 아래 종합병원인 원주 세브란스 병원도 있습니다. 35분 20km. 이 마을 한 가운데는 특이하게 이렇게 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게 아주 예쁘긴 하네요. 혹시 지방에서 배송 검색해보신 분, 제가 자주 찾는 호객논어 사이트 한번 눌러보세요. 쿠팡, 쓱, 마컬, 배민, 요기요. 완전 영.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오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제가 입지라고 따져보는 것들도 사실은 완벽히 서울, 수도권에 편향된 잣대였구나 하는 것을요, 반성합니다. 단독 전원주택, 차라리 지방은 어때? 라고 고개를 돌려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전 찬성. 하지만 무작정 들이대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교통이나 인프라 같은 입지 요소들이 서울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은 아닌지, 가지고 있는 잣대가 거기랑 똑같은 제품은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저처럼 배송 0인 거 보고 깜짝 놀라실까봐. 겨우 그늘을 발견했습니다. 아, 진짜 덥네요. 완전 휴가철이라서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아, 다리 밑에 그늘마다 저렇게 텐트를 치고 요렇게 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 강 건너에 위치해 있죠. 참고로요, 요 섬강 둔치 일대가 횡성 한우 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 자리. 놀러 오시면 그냥 휙 돌아가지 마시고요, 다리 건너 우리 마을도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영상에서 언급한 장점 4, 단점 2도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렇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 전원 마을의 4가지 장점과 2가지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기, 녹지 등 세부 측정 결과는 이렇고요. 또 이건 제가 답사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 캡처하셔서 개별 답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 세부 사항은요, 전보다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야, 이 옥수수 보세요. 와, 제 키보다 더 크네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멤버십을 오픈한 거 아시죠? 네,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조만간 있을 제 책도 9월 13일 날 출간 예정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홍보하겠습니다. 한 권씩들, 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하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